제3항 제8기 2012년 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권을 선정합니다. 조수연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연입니다. 이제 4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2012년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전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보건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어떤 민간,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충돌하는 방향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든지 시민의 건강 생기인다든지 이제 건강 향상을 위해서 아주 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의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여러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서 다양하긴 한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복지 관련된 사항에서는 다른 부처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보건 중에서도 이제 기초 건강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진료에 의해서는 그 민간의 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어떤 평가랄지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재가로 해서 이제 퇴원을 한다거나 그런 추후에 건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건복지 중에서 보건 쪽에서 보건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진료 외에 기본적인 건강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보건소는 이제 일단 어떤 예방 접종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병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만, 예.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좀 이제 정상화되면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의 어떤 이제 시민을 상대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돕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2,400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분단동에서 아마 데이터를 받으셔서 별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시내권이야 뭐 접근성이 괜찮아서 관리가 쉽게 될 텐데, 저 이제 남쪽이죠. 그런 곳은 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본적인 연락망이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사실 접근이나 그분들의 모니터링의 부분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책자를 보게 되면 2012가 지금 어르신들 위주의 어떤 보건의 방향을 갖는 것 같아요. 출산 정책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 위주의 이제 방향이 이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넘쳐나면 이 책자에 아이들 위주의 어떤 조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아이들의 정책은 뭐 임진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이나 출산 뭐 축하금이나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조금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보건소는 출산에 관련돼서 서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출산 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데이터도 공유가 잘 안 되고, 1차적인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그걸 회계에 붙여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18년도 때도 반복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그 당시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부서가, 왜냐면 정책 쪽은 정책 쪽에서 어떤 시스템 운영이 돼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서브적으로 예방이나 뭐 치료나 그런 뭐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 정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잖아요. 예. 안 맞았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듣기 편대로 계속 그게 업무 분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출산과 출산의 정책과 출산의 그 서브적인과 뭐 상조리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저도 계속 어필을 하겠지만, 네, 이거는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해주세요. 저 또한 또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애 유형에 보면 자폐성한 장애가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 쪽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요. 이거 보세요. 165명, 3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이. 네. 그 부분 자폐가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따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9월에 이전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지금 계획상으로 8월 19일 날 준공을 완료 하고 저희 옮기는 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는 것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정률 한 48.5% 정도 돼 있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관해서 그때 되면은 보건소에서 장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당한 시기에 추후 보건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통 다른 소방서를 이사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보건소에 이전할 때는 거기에 특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할 때 비용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예. 저희 뭐 전 충분히 그 장비 같은 거 이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예, 뭐 준비하셔서 추경에 좀 올려주시면 검토를 해보는 걸로 이미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된 큰 문제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된 대한민국인데, 지금 인천에서도 이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난임 치료가 가능하고 얼마 전에 한방 난임 치료가 가능한데요. 출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난임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공공서비스도 좀 강화를 해서 이천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남이 그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이천에서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라는 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공공서비스를 해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500명에서 했는데 지금 11명이 0.2%인데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그 대상자의 제안인가요? 어떤, 그래서 그런가? 어떤 입장인지요? 이 부분은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네, 저희 5%라는 것은 통합건강관리 지침에서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내려온 그 목표치가 5%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10.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연차 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한 1% 정도,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11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등록의 그 숫자를 한 1% 정도 100명까지 해서 저희들이 가서 재가로 상태를 좀 봐드리고 또 물리치료가 있으면 물리치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명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는 500명인데 실과 그 실적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5%라는 것은 내려오는 지침이고요. 저희는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되는데 이번에 목표는 한 1% 정도에서 한 100명 정도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장애인 재활, 재활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 장애인 쪽에도 활성화하고 싶을 정도로 기대해 주시면 117제곱은 그 우리 담임권 담임과가 지금 생겼잖아요. 이게 저기 국회의원께서 얘기해서 2천만 생기는 거야. 이게 그때 국회의원께서 하셨던데. 그 말과 예, 강력한 권위가 지자체에 맞게 생긴 것도 있고 생기지 않은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는 또 식품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예를 들면 좀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를 지원을 해서 과가 신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정규직 인력 확보라는 뜻이 지금 아주 정규직 인력이 아닌가요? 아, 정규직 인력입니다. 어, 근데 여기에는 그, 저, 7개 정규직 코로나19, 9번의 조직개편, 9번의 다음에 목사님께서 신설 정규직 인력 확보. 이미 나도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 때문에 한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그거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설할 때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이미 요건 다 이렇게 조직. 다 생기고 다 정규직을 해서 정규직 인원이죠. 예, 지금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어 네. 있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의안에는 그 필요로 의할 때 요할 때 이제 수집을 했다가 끝나고 안건이 끝나면 해촉이 자동 해촉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인원 같은 건 몇 명이 됩니까? 의안에는? 참여 안한 것도 전혀입니다. 위원회 지금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드리는 여기 있는 취지가 그 범죄 예방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폐지하라는 걸 권고 때문에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폐지할 수 없다 이런 저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 12인 이내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동안은 운영에 저 운영이 안 됐었나요? 기존에 기존법에도 현재는 위원회는 돼 있었는데. 그렇죠. 미구성돼 있었고요. 현재는 위원회가 미구성돼 있었고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중복 사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라 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거가 좀 잘못됐고 청소년만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한 그런 사안이라고 싶습니다. 그럼 그 청소년이면 여기 지금 그 학폭이라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학폭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일부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모든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 조례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청소년 범죄에 관한 그, 아동 청소년 범죄에 관한 예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 이런 사람이지. 그 뭐 학폭에 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요새 그, TV 같은 데서도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학폭 또는 따돌림.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민한테 이렇게 필요할 때,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안전한 2000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그런 그, 시민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요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서 그 예방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13조에 장례비 지원이 삭제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청년안전부 정책위원회입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사가 중복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안이 그러니까 장례비 같은 지원이 이미 돼 있습니다.
있다. 그런 거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 그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이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조례의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조, 14조를 삭제하게 된 사안인 거죠. 아, 거기는 근거에는 금액과 뭐 내용이 다 써? 그렇죠. 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중복 사례는 이제 없애라는 이제 해안부 지침도 있었고요. 그것도 감사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지금 오늘 같은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이 기존 조례안을 좀 보면요. 아니, 기존 조례안은 지금 많이 삭제가 되잖아요. 지금 삭제, 지금 뭐 7조 삭제, 8조, 9조, 10조 삭제하고, 13, 14조 삭제하고 나면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가 조례 지원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 빼고 나면은 그 3조 4조만 좀 남은 것 같아요. 시의 책무하고 시민단체의 책무 그거만 남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안 들리거든요. 그런 거예요. 보호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청년원으로 3,600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미 기존 조례에, 중복된 조례에 이미 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조례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먼저 이 지금 저 여기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례의 명칭이나 어기 같은 거를 해놓고 우리 그 아동 청소년 범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고 사항만 특별하게 저희가 바꿔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고 조문을 참조해 보시면, 예, 나머지들이 삭제했던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삭제했던 사항들 이미 그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조례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있냐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의 범죄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를 저질 예방을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관한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항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항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으면 이게 껌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위촉하고 해촉을 바로 해서 그거를 처리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죠. 네, 했다 보시면 되죠. 네, 지금 뭐 이해는 됐고요. 저는 아동 청소년 그 범죄 예방에 좀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제12조를 보면은 그 그전 거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 등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시민단체에 주실 예정이세요? 신청 방법이 및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신청 방법이 및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과장님, 저희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년하는 분은 청년입니다. 1250원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읽고 왔는데, 이게 이제 공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예, 이제 우리 조례에서 언급을 할 때 일반적인 그 공통사항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말 표현이라 그럴까, 그런 사항들을 통일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셨대. 그 조례의식 심의를, 사전 심의를 받을 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그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활동하신 단체가 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기존에 있던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시민단체란 아동 청소년이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해 경찰관에서, 네, 훈련 운영 규칙 등의 규정이 이게 조직한 관리를 하는 조직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런 조직 이천이 저희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청소년 안전위원회 그 지금 구축하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서 BBS인가요? 그런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나시네요. 예. 그리고 저기 매월 저희가 범죄 예방 활동의 시내에서, 네,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매월 또 저희가 범죄 예방 활동의 그 시내에서 네.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규 의원님. 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삭제되는 부분이 많고 이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따로 다시 시행이 있나요? 다시. 네, 청년 아동단 청년입니다. 다시 말이지. 아, 제가 확인해봤더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그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유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삭제되는 거면, 유사한 다른 조례 안에 그 개정을 통해서 영국을 그쪽으로 조례를 하고 이거는 사실상, 조례가 이천시에 요,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